똠양꿍 먹어볼까? 세계 3대 스프 중 하나인데 맛있어. 새우 먹고 호수 먹고 비벼 먹고 마지막엔 국물 원샷. 여기가 바로 대구 성구. 빨리 밥을 먹겠습니다. 이거 마트에서 파는 똠양꿍 팩 있거든요? 그거 있길래 사다가 그거 붓고 채소 이렇게 넣고 새우 넣고 끓이면 끝이거든요? 아! 마지막에 고추기름! 진짜 맛있는데요? 똠양꿍 사 먹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와, 홍사운드는 어떻게 똠양꿍을 저렇게 맛있게 먹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도 똠양꿍을 처음 먹었을 때는 와! 이게 뭐야! 이걸 왜 먹어!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똠양꿍이 세계 3대 스프라고 해서 궁금해서 똠양꿍집을 찾아가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내랑 같이 먹었는데 이거 생각한 맛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지? 했는데 시켰으니까 먹자 하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아까 처음보다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자꾸 똠양꿍 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똠양꿍을 잘 먹게 됐습니다. 어떤 맛이냐면 저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입맛을 막 싹 돌게 하면서 김치찌개에다가 밥 말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참! 고수! 맞아! 짜란 짠짠짠! 고수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또 이상한 표정 짓는 그 고수인데 요즘에는 쌀국수를 먹을 때 이 고수를 안 넣으면 좀 뭔가 허전해. 뭔가 좀 빠진 느낌이야. 마치 김치찌개에서 참치가 빠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인데요. 자, 만족도 20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잘 먹었는데 아마 보시면서 저게 뭐가 맛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똠양꿍의 그 막 시큼하고 막 이상한 막 그 맛이 우리나라의 그 시원한 김치찌개 아주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그러니까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먹던 거라서 낯설고 먹기 싫을 수도 있는데 한번 꾹 참고 도전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